자, 12를 돌파를 해야 돼. 12를 돌파를 해야 추세가 다시 방향이 잡힌 거야. 자, 잠깐들 보고 있어.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밀렸네. 자, 추세가 꺾이려고 하니까 조심들해라. 지금은 매수 들어가는 거 아니야. 나 11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매물 압박이 온다고. 자, 거꾸로 얘기하면, 나 같은 놈이, 나는 여기 알잖아, 11을 알잖아. 그러니까 미리 그냥, 뭐, 한 틱, 두 틱, 아니면 두세 틱 바로 밑에서 그냥 오면은 바로 그냥 때려버리거든.
자,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, 자, 나스닥이다. 나스닥은 이번 주 목표가가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표가는 만이야, 만 포인트. 만 포인트에서 조금 빠지거나 조금 더 올라가거나 그럴 거야. 뭐, 9,967에서 67을 돌파를 하면 이제 만까지 가겠다는 거니까 9,967에서 70을 잘 봐. 천사야, 안 배우는 게 좋아. 무슨 말인지 알지? 이게 배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. 하루에 22시간씩, 10년을 해야 돼. 하루에 22시간씩. 너 하루에 22시간씩 할수 있어? 형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자질 않은 사람이야, 이 사람아. 5년 동안, 어? 그러니까 형이 지금 방송 지금 벌써 한지 지금 한 20일째 되지? 20일째 지금도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22시간 방송하지. 사람이 없으니까 18시간. 어제도 뭐한 18시간 방송했어. 지금 오늘도 지금 몇 시야? 아침 8시에 방송했으니까 지금 벌써 뭐한 15시간째 방송하네. 그래, 내가, 저기, 방송에다가, 저, 동영상 녹음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 하잖아. 내가 말 한마디, 말 한마디, 한마디,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라고. 자, 지금은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한 구간이다. 글쎄, 내가 생각하기에는 탑텐까지는 아니고, 그냥,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. 왜 그러냐면, 뭐, 1년, 2년, 나는 4년치, 지금 파워포인트가 4년치 수익률이잖아. 4년 동안 저렇게 수익률 공개하는 사람 어디 있어? 단한 명도 없거든.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송하냐고? 계속 방송하지. 계속 방송하는데 어느 한순간서부터 방송을 공짜로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저 뭐야 후원금 안 내고 이런 애들은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정도 후원금 안 내면은 걔는 방송 들을 자격이 없지. 그렇잖니, 그지? 사람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. 내가 주면은 일부는
돌려줄 생각도 해야지. 그래서 내가 여기 국민기업, 내가 이거 방송 뭐 때문에 하니? 내 국민기업 관성 때문에 지금 방송하는 거 아니야. 그래서 10만 원 벌어가지고 5천 원 후원금 내는 거, 어려운 거 아니잖냐, 그지?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방송을 안 하다가 방송을 하는 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 가지고 내가 방송을 하는 거지. 그래서 버는 사람들, 이제 후원금 내주고 그러는 사람들은 내가 다 기억할 거 아니니?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딱 차서, 아, 이제는 내가 뭐 홍보 방송을 안 해도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된다. 유지가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만 딱 추스려가지고 방송을 해야지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, 예를 들어가지고 100이면 100명, 200명이면 200명, 딱 선정된 사람들만 돈 벌어주고, 그리고 이제 그돈 벌어주는 자료가 유튜브에 계속 근거 자료로 나오잖아. 그때서부터는 이제 탄탄대로 걷는 거지. 자, 하락하지, 그지?